그 아폴론이 무슨 신일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신? 위술의 신, 태양의 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 그게 좀 헷갈려요. 뭐 네. 워낙 많으신데 다재다능하시잖아요. 그래도 애농님은 누구? 그러면 트로트 가수. 네. 아폴론은 누구? 태양의 신. 이게 타이틀인 것 같아요. 근데 태양의 신 말고도 뭐가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의술의 신이기도 하고요. 네. 활을 잘 쏘십니다. 네. 궁술의 신이기도 하고요. 앞을 내다보네. 예언. 예언의 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에녹스처럼 음악의 신이기도 해요. 아. 바쁘시죠? 네, 조금 바쁩니다. 요즘. 이분이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걸 관장을 해야 되니까 세상에 예. 이거 관련해서 그 올림푸스 12신 중에 가장 바쁜 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바쁘지만 노래 가사에도 있죠. 연애는 필수, 연애는 필수. 사랑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랑을 하게 돼요. 인간인데 공주입니다. 공주, 공주인데 너무 아름답게 생겼죠. 코도 코가 저렇게 어떡해요? 코 코로니스라고. 코로니스. 예. 코로니스. 너무 아름답죠. 그녀가 따뜻한 5월의 햇살을 맞으면서 꽃 따러 왔다가 그의 빛에 이제 눈이 부셔서. 네. 둘이 이제 인연을 맺게 되는 거예요. 다재다능하고 어머 태양의 신이야.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좋을 것 같죠.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알리고 싶어 막. 그죠. 나 안 그런 것 같아. 왜요? 외로움. 너무 바빠. 한번 만나잖아요. 네. 그다음 빨리 보고 싶은데 빠르면 한 달. 아, 바쁘니까. 워커홀릭이구나. 그래갖고 어쩔 땐 막 6개월 만에 만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얼마 전에 만나고 갔거든요. 이렇게 속이 미식거리지. 어머 어떡해.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빨리 이제 애아빠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애아빠 지금 어디 쳐다보고 있는 거야. 여길 봐야지. 알릴 길이 없네. 어머. 어떡해. 막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가 찾아옵니다. 이웃나라 왕자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코로니스한테 구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자가 얘기를 하는 거지. 내 사랑을 받아주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 이제 좀 그만해라. 나 만나는 사람이 있어. 누군데? 근데 지금 뭐 얘기를 안 해주면 안 물러날 기세인 거지. 네. 그래서 얘기를 했죠. 나 사실은 아폴론 맞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네가 어떤 남자를 만나도 상관없는데 아폴론은 안 되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 안 돼 그러니까 봐봐. 너 만약에 둘이 결혼했어. 너 올림푸스 가서 살 수 있어? 시댁에서 너 받아준대. 너 인간이잖아. 그리고 이 잘나고 바쁜 신이 여기 와서 살 거야? 결혼 불가능해. 그리고 네가 만약에 아이라도 생겨봐. 흠칫한 거지. 그의 아이를 갖게 되면 그를 노리는 뭐 예를 들면 헤라랄지 적들의 타겟이 될 수도 있잖아. 그치. 라고 얘기를 하니까 겁이 도록 나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숨 쉬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이제 어릴 때부터 친구거든요. 네. 그래서 믿고 얘기를 했어요. 나 사실 아이가 줬어. 근데 이 남자가 네 뱃속의 아이 내가 감당한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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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내가 널 사랑하니까. 어머 어머. 와. 네가 낳은 아이는 내 아이야. 멋있다. 그래 그러면서 이게 보듬어 줬어요. 근데 이 장면을 누군가가 보고 있었어. 뭐냐면 여기는 아폴론이 이렇게 무심한 사람은 아니에요. 바빠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 하얀 새 한 마리를 하얀 새로 나옵니다. 신화에 하얀 새 한 마리를 붙여놓은 거예요. 만약에 그녀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빨리 나한테 알려줘. 그럼 내가 만사 제치고 달려가서 도와줄 거야 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이 새가 그 모습을 딱 본 거지. 아이고. 얘가 또 이게 말이 많아. 약간 촉새야. 그러면서 그냥 바로 달려와가지고 주님 큰일 났어요. 지금 그 여친이 바람이 났는데요. 숲속에서 둘이 막 부둥켜 안고 막 흐느끼고 막 이게 웬일 막 이거를 한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딱 듣고 애녹 씨 같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무 안 좋죠. 너무 화나죠. 당장 달려가야죠. 달려가야죠. 그런데 네. 그러지가 않아. 우리가 여기는 아폴론의 성격을 좀 봐야 되는데요. 아폴론의 성격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너무너무 이성적이고요. 매우 논리적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딱 그 얘기를 듣고 잠깐 생각을 좀 해보자. 외로웠나? 내가 뭘 잘못했나? 오해한 게 있나?
딱 생각에 잠겼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아, 이게 참 일이 안 되려고 하필이면 그 쌍둥이 누나 있잖아요. 네.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르테미스는 성격이 어떠냐면 별명이 욱이에요. 욱. 별명이. 그 축사 가가지고 막 이랬어요 저랬어요 바람 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르테미스가 이제 욱한 거죠. 와 인간이 신을 능멸하네 이런 발칙한 것을 봤나. 어? 그리고 나 순결의 여신이기도 하거든. 근데 순결은 처녀성만 지키는 게 순결이 아니야. 사랑의 맹세를 짓밟아 저건 죽어야 돼. 어머머. 그러면서 바로 화살을 돌립니다. 어머. 그래서 말릴 틈도 없이 그냥 바로 화살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르테미스의 공격에 여기는 두 남녀가 급사를 한 거예요. 부둥켜 안고 있다가 근데 그녀가 윽 하고 맞았을 거 아니에요. 어! 이러면서 아폴로니스 온 줄 안 것 같아요. 네. 아폴론, 당신이 나를 저주하는 거는 내가 이해하는데 내 뱃속에 아이만큼은 제발 그러면서 딱 죽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아폴론이 들은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폴론이 너무 놀랐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래서 너무 이거면 당황스럽고 화가 나니까 여기는 하얀새한테 막 뭐라고 그랬대요. 네. 너는 지금 왜 그렇게 방정맞게 말을 해가지고 우리는 아이 발을 딱 내니까 워낙 태양의 신이 확 달아올랐고 얘가 우악 해가지고 열개 까맣게 다 새까매졌대요. 심지어 그렇게 말을 잘하는데 성대까지 타가지고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말을 하려고 그러면 까마귀가 이렇게 탄생합니다. 까마귀가 이렇게 탄생을 해요. 여기는 이제 왕국에서 난리가 났죠. 공주가 급사했습니다. 서둘러서 장례를 치러요. 그래서 이렇게 장작을 쌓고 화장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뱃속의 아이가 살아있는 거죠. 그 아폴로님은 어떡하시겠어요? 내 아인데. 당연히 데려와야죠. 네. 어떻게 빨리 여자친구의 시신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불타고 있는 그 시신에서 아이를 딱 꺼내가지고 화장대에서 이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 아이 얼굴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짠한 거죠. 아, 얘 어떡하지? 근데 내가 지금 키울 수 있나요? 맨 혹시? 그렇죠. 너무 바쁘니까.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아이. 글쎄요. 새로 결혼을. 새로 결혼을? 네. 그런 방법도 있네요. 예, 근데 그거는 좀, 예, 그래서. 야, 얘는 일단 기숙학원에 맡겨야겠다. 아. 학교 있잖아, 학교. 네네. 그래서 이제 일타 강사를 찾은 거예요, 스카이캐슬에서. 쭉 이제 찾다 보니까, 좋은 선생이 있어. 소문이 와. 아, 그리고 요 아이 있죠, 요 아이. 요 아이의 이름이 아스클레피오스예요. 가인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인 씨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매우 우리와 친숙한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네. 때일은 어느 선생한테 맡겨야 될까 하다가 완전 소문난 일타 강사를 찾아갔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인간이 아니고요. 반인반수입니다. 상체가 인간이에요. 상체가 인간인데 하체가 말이래요. 말. 말. 그래갖고 직접 아폴론이 아이 손잡고 찾아가요. 네. 찾아가서 선생님 좀 제 아이인데 엄마 없이 자란 불쌍한 아이입니다. 제가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할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좀 믿고 좀 맡겨도 될까요? 아 단호합니다 선생님. 아버님 아스클레피오스의 교육은 전적으로 저한테 맡겨주시고 아버님은 아스클레피오스의 건강과 그리고 안전만 책임지시면 됩니다. 아 이 선생님 교육관이 대박이에요.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쳐다만 봐 계속 하고 보고 있는 거야 계속. 어?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선생님 왜 저를 자꾸 쳐다보세요? 제 얼굴 왜 봐요? 너 얼굴 보는 거 아니야. 재능을 보는 거지. 너 노래 한번 해봐. 음치. 너 말이야 활 한번 쏴봐. 몸치.
너 저 예언 한번 눈치도 없어. 이게 무슨 아프네 아들 맞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 너 이 문제 한번 풀어봐. 우리 병원에 호흡기 질환자가 찾아왔어. 그럼 그 질환자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겠니? 구려, 폐, 도라지, 반나절 동안 다려서 응복시킨다. 나쁘지 않네. 이거였어요. 뭐 그러니까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고 A를 가르치면 Z까지 꿰는 의술의 신에 DNA를 받은 그런 아이였어요. 케이론이라는 선생님이 아스클레피오스를 열심히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그 의술로서의 지식을 이제 다 알려주게 되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갑니다. 여기는 아스클레피오스는 어느덧 어른으로 자라게 되고요. 이제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됐습니다. 나는 아폴론의 아들이야 라는 뜻인가요? 월계관을 쓰고 다니고요. 그리고 덥수룩한 수염에 지팡이를 항상 이렇게 짚고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지팡이를 보면은 애녹식이 뭐 같아요? 뭐가 휘감고 있네요. 지금 봤을 때는 뱀처럼 느껴지는데요? 아, 정답. 뱀입니다. 의사가 왜 뱀이냐? 사람이 죽으면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뱀이 겨울잠 자려고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죽었네라고 생각했는데 봄이 되면 허물벗고 이러고 다니니까 부활을 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는 죽어갈 사람을 부활시킨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요. 요것이 오늘날 세계의사협회 세계보건기구 마크. 아주 친숙한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인 거예요. 근데 아스클레피오스가 이제 병원을 만듭니다. 병원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이들을 치료를 해줍니다. 거의 뭐 허준이 부활하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아프신 분들이 선생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오는데 눈이 불편하신 분들은 막 눈을 떠. 앞이 보여 막. 뭐 시력이 막 거의 2.0 되고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하프 마라톤에 나가. 막 뛰어. 어떤 분에서 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거의 이거 신 아니야? 그래서 아스클레피오스한테 가서 선생님은 의술의 신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스클레피오스가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것은 모욕입니다. 나는 신이 아니라 나의 스승님 케이론에게 그저 의술을 배운 지금도 공부하는 학생일 뿐이고 진정한 의술의 신은 하늘에 계신 아폴로님 뿐입니다. 너무 애녹씨처럼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름 제가 붙여드릴게요. 겸손의원.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게 존경을 받으면서 이제 막 점점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살리고 있었어요. 네.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저승에서 벌어집니다.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염라 대왕이 하데스. 하데스가 있는데 하데스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난 모습입니다. 씩씩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화가 났을까요?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아, 사람이 죽지 않아요? 죽어야 네. 자기 할 일이 있는데 아. 저승의 인구절벽이 온 거예요. 인구절벽. 뭐 하나만 왔다가 이게 뭐예요?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구 폭발이 오고 여기는 인구절벽이 왔는데 이건 우주의 섭리를 거스르는 행위가 돼버린 거죠. 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머, 그 사건이 터졌네. 이게 뭐냐. 요 달의 여신이자 순결의 여신 아르테미스 있죠. 네. 요 아르테미스가 팬클럽이 많아요. 네. 팬클럽에서 추종자들이 많다고 팬들이. 그 판 중에 한 친구가 아이고 어떡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마차바퀴가 빠져요. 예. 그리고 중상을 입었어요. 자, 에녹 씨가 눈앞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봤는데 정말 에녹 씨의 찐팬이 지금 피를 흘리고 누워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어떻게든 데리고 가서 병원으로 빨리 가야죠. 병원. 기왕이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죠? 기왕이면. 겸손 의원으로 가야죠. 그치. 여기 1등이거든. 여기가. 제대로 짚으셨네.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왜 갈 수가 없을까? 여기는 겸손 의원의 원장은 본인이 화살로 쏴 죽인 여자의 아들이야. 여기서 그리스 로마 신화는 뭘 우리에게 전해줍니까? 평상시에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해? 그 따질 거야, 갈 거야, 그래도? 가야죠. 가야지, 그냥 안면몰수하고 탈린 거예요. 그냥 살려주세요, 선생님. 이젠 선생님이야. 관계가 바뀌어서 선생님, 제 팬이 죽어가요. 진짜 불쌍한데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럼 본인이 아스클레피오스야. 원수가 찾아와서 부탁을 해. 들어줘요? 저였다면 좀 망설이긴 했을 망설이죠. 네. 망설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스클레피오스는 그 망설임을 뒤로 하고 환자만 보고 갑니다. 환자만 딱 보고 진맥하고 코 밑에 손을 댔는데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아르테미스가 난리가 나죠. 선생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 진짜 불쌍하네요. 살려주세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직까지 죽은 이를 살려본 적은 없는데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해볼까요? 그러면서 이제 심폐소생술에 들어가. 이거 들어가고 막 이거 하고 약초 갖다가 코에 대고 심장에 문지르고 이러고 있는데 이미 심정지가 왔는데 이 또! 그러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같은 시간 저승. 여기가요 강물이 흘러. 스틱스 강이라고 강물이 흐르는데 보통 여기는 스틱스 강을 건너면 망자들이 되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명단에는 있는데 영이 사라진 거야. 뭐야, 추적 조사를 했는데 아스클레피오스가 평상시에 벼르고 있었는데 저승에서 망자를 끌어갔는 하데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죠. 그죠? 법칙이 어긋났으니. 그죠? 그래서 하데스가 제우스를 찾아가요. 네. 어떡할 거야? 죽은 자를 살렸어. 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지. 죽여야지. 번개로 쳐. 죽여야지. 아니 형, 그래도 어떻게 저 의사가 손자라서 지금 봐주는 거구나. 또 왕이잖아. 왕으로서 우주의 법칙을 흐트리는 자는 번개로서 처벌을 해야 되잖아. 너 이거 안 하면 왕으로서의 배임이야. 난 널 탄핵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을 느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캐릭터들이 나왔거든요. 아무도 잘못한 이가 없어. 맞아. 다들 자신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번개를 잡고 부들부들 떱니다. 자기 손자를, 아니 손자를 떠나서 의인을 죽여야 되는 거야. 부들부들 떠는 바로 그 시간. 요나 아스클레피오스가 딸들을 불러 모아요. 이 딸들이요 간호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일손이 너무 부족하니까 간호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냥 딸들을 다 불러 모으더니 얘기를 합니다. 저기 난 죽은 사람을 살렸다. 이건 우주의 법칙을 뒤흔든 거야. 아마도 신들이 나를 가만 그래서 그냥 거기서 바로 급사를 합니다. 제우스가 번개로 쳐버린 거죠. 이렇게 아스클레피오스는 죽었습니다. 결국. 근데 이 모습에 아폴로는 너무너무 분하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아버지인 제우스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짓 하신 거예요? 나도 마음이 아프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우주의 질서를 흐트렸어. 우주의 질서? 그건 모든 신과 인간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 지켜지는 게 우주의 질서잖아요, 아버지. 많이 흥분했구나. 나가라. 넌 지금 나에게 불경죄를 저지르려 하고 있어. 진신을 바로잡는 게 불경죄면 제가 죄인입니다. 그만해, 나가. 나가! 내쫓아버렸어. 아폴로 나온 거. 이 화를 가라앉히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아닌 거야. 정말 생각을 해봐도 이 의술의 신으로서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네. 아니 뭘 잘못했다고 벼락으로 쳐 죽여. 이거는 책임져야 돼, 누군가가. 잘못된 판단이고 잘못된 집행이야. 그런데 왕을 칠 수가 없잖아. 네. 그래서 아폴로는
번개에게 죄를 묻기로 합니다. 아스클레피오스를 죽인 번개. 이 번개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우리 그 시즌 1의 그 1화 보면 이 제우스한테 번개를 만들어주는 삼형제가 있어요. 천둥, 번개, 벼락 삼형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들이 대장간을 차리고요. 거기서 번개를 만들어주는데 누군간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러면서 살을 들어서 태양에 불을 붙이고 그 불타는 살을 활에 딱 겁니다. 걸어서 돌려서 뻥 하고 쏘니까 푹 하고 날아가가지고 여기 있는 이 그 무기고 제우스의 무기고 퐁 하고 폭발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는 번개 삼형제가 다 타버려요. 제우스예요. 네. 왕으로서 나라의 무기고를 폭발했습니다. 이거 테러예요. 그죠? 네. 이거 반역입니다. 이 아폴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우스면. 벌을 줘야죠. 네. 그래서 1년간 귀향을 보내요. 아폴론을. 인간인 왕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1년 동안. 그래서 1년 만에 죄값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제우스를 찾아갑니다.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아스클레피오스 문제 매듭 지으시죠? 또 그 얘기냐? 안 돼. 나 잊어. 번복 안 돼. 나 판결 내렸고 이건 내 권위의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폴론이 아버지 전쟁으로 권력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 12신들한테 공정히 나누셨어요. 그리고 신들에게 이런 직분과 소명 내리셨지요. 그리고 신들이 이런 소명을 다하지 못하면 책임을 묻기도 하십니다. 신들도 책임을 물을진데 자신의 직분과 소명에 최선을 다하다가 벼락 맞아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덮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신이 어떤 인간이 자신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부활시켜주세요. 어머나. 무슨 소리야? 야, 어떻게 죽은 영혼을 부활을 시켜? 내가 죽였는데. 왜 안 돼요, 아버지? 신들의 사생활 시즌 2 1화 헤라클레스 불탔는데 부활해서 잘 살았잖아요. 그리고 사마 디오니소스 엄마 뱃속에서 불탄 거 아버지가 꺼내가지고 부활시켰잖아요. 허벅지에 넣고 꿰맸잖아요. 다 봤어요. 설사한테 다 들었어요. 본방에 제방까지 다 봤어요. 왜 안 돼요? 아, 막 논리가 막 와, 재밌어. 와. 제왕도 봤니 너? 야, 제왕도. 야, 씨. 그래서 제우스가 허락하고 아버지가 아들의 영혼을 데리러 조승에 가요. 정말 평생 아버지 노릇 못한 아폴론이 여기는 아들의 손을 잡고 아무런 말 없이 올림푸스로 데리고 올라가서 의술의 신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아폴론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여기는 아스클레피오스는 결국 부활을 했고 진정한 의술의 신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는 아폴론이 호소해서 제우스가 여기 있는 아스클레피오스를 하늘의 별자리로 기리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 찬란하게 빛나는 뱀주인 자리가 되는 거고요. 아스클레피오스가 이제 다시 의술의 신으로 부활함으로써 여기는 신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전으로. 그리고 수많은 추종자와 사제들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정신과 의술을 계승할 수 있었고 이렇게 몇 대를 거치다가 한 사제가 선서를 하나 만들게 돼요. 그 사제 이름이 히포크라테스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흐르고 지금 수많은 의대생들이 졸업할 때 맹세하는 제네바 선언의 뿌리가 된 것이 바로 히포크라테스의 선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태양의 신이자 의술의 신으로서 겪었던 아폴론의 일화였습니다. 그런데 아폴론이 의술의 신만이 아니라 음악의 신이기도 하잖아요. 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요. 아폴론은 잠시 뒤에 생각지도 못한 아니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게 시작은 네. 다소 황당했습니다. 전쟁의
여신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전쟁의 여신? 너무 유명한. 아, 아테나죠. 아테나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부네요? 네, 이 아테나가 전쟁의 여신이기도 하고 지혜의 여신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지혜 안에 뭐가 되게 많아요. 지혜 안에 직물도 있고요. 그 이 안에 공예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피리를 만든 거예요. 피리를. 그래서 좀 욕심을 낸 것 같아요. 독주회를 엽니다. 네. 아테나 개인 독주회. 그리고 이제 많은 신들을 올림푸스에서 이렇게 이렇게 초대를 했죠. 근데 누구를 초대했냐면 그 올림푸스 미녀 3대장을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올림푸스 이제 3대 미녀가 헤라가 있었죠. 네. 헤라. 원래 한가인도 있었는데 인간 세상으로 왔고. 그리고 이제 헤라하고 여기는 이제 아프로디테하고 아테나하고 지금 3대장인 거야. 네. 3대장. 서로 약간 기싸움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피리를 딱 부는 거는 약간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는 얼굴만 이쁘지만 사실 나는 이런 매력도 있어가 아닐까 싶어서 막 부는 거예요, 피리를. 근데 시작을 딱 했는데 어머, 너무 소리가 괴이한 거야. 뭐 어떻게 이 설명을 못하겠어요. 너무 괴이하고 막 시끄럽고 막 이상해 막 닭살 막. 그리고 너무 웃긴 건 이 이쁜 애가 막 볼에 바람이 빵빵 막 이걸 하는데 네. 너무 웃긴 거예요. 그 독주인데 어떻게 막 이러다가 결국은 아프로디테가 못 참고 빵 하고 터집니다. 으아, 그러니까 헤라도 무슨 바보 이러니까 여기서 다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아니 그게 아테나는 이게 그게 아닌데 여기서 갑자기 너무 창피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아니 뭐야 그러면서 독주에 망치고 정말 내가 뭐 이상해 보이나 그러면서 지상으로 내려와서 샘에 가서 불어봤대요 그대로. 보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아우 창피해. 나 어떻게 살아. 나 미쳤나. 아이 짜증나. 그래서 피리를 거기 버리고 그냥 하늘로 훅 올라갔어요. 네.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피리가 이렇게 딱 버려졌잖아요. 버려졌는데 지나가던 한 사람이 피리를 우연히 줍게 됩니다. 누가 줍냐면 이 마르시아스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이 아니고요. 반인반수. 반인반수인데 이 사지는 사람하고 비슷한데 요 발이 염소발이에요. 발굽이 이렇게 염소발인데 피리를 딱 불기 시작한 거죠. 근데 어떻게 이게 피리인 줄 알고 불었냐면 그 술의 신 디오니소스 따라다니면서 그 연주하는 악사예요. 밴드 마스터입니다. 지나가는데 피리가 있으니까 어이 뭐야? 오늘 이렇게 들어가지고 삐 하고 불었는데 우와 삐 뭐가 이게 뭐지? 들어본 적 없는 요망한 소리인 거예요. 이거는 이건 이 지상의 소리가 아니야. 이 천상에서 내린 소리 아니야? 근데 이거는 다른 뭐 그 악기들과 어울릴 수가 없는 소리예요. 묘해. 근데 여기서 딱 아이템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냐면 그저 운동회죠, 운동회. 운동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막 운동하는데 여기서 뭐 하고 이걸 부은 거예요. 혹시 부부젤라 아세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월드컵 경기할 때 뿌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뿌뿌뿌뿌 대박이 난 거예요. 우와! 사람들이 대박! 아니 그 악기 뭐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신박한 소리를 낼 수 있어요? 한 번 더 해주세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머리에서 가만히 있어봐. 군대를 찾아 군대. 행군을 하잖아요. 아마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서 군가를 이걸 부르고 멋있는 뿌뿌뿌 사나이 뿌악 많고 많지 뿌 이거 딱 들어가니까 와 군인들의 전투력이 막 200km 행군을 막 반나절 만에 난리가 난 거지 이게. 그리고 이제 디오니소스 축제 가가지고 이걸 가가지고 불기 시작하는데 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 이거 또 시작해놨다. 이 춤이 익숙하죠 여기서 부부부부부 이거를 또 여기서 한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지. 버려진 악기를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슈퍼스타가 됐어요. 완전 막 장난이 아니야. 그 막 팬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립니다. 팬들이 와갖고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정말 음악의 신인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 어디서 많이 들은 지금 대사죠. 음악의 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르시아스가 여기는 아스클레피오스하고 똑같이 대답합니다. 이건 모욕이에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음악의 신은 이제 아폴론 말하는 거죠. 나에 대한 모욕이라고. 어? 나에 대한 모욕이라고. 어? 아니 어디 나를 아폴론한테 비교를 해요? 아니 봐봐요. 어? 아폴론 뭐 의사잖아. 아폴론 의사 아니었어? 아 궁사였나? 뭐 점쳐주고 음악은 그냥 파트타임 잡, 약간 잡신 아니에요? 아니 이 사람은 잡이고 뭐 이것저것 많잖아. 뭐 방앗간이야 뭐야 깨도 볶고 뭐 어 콩도 까고 참기름도 짜고 말이야. 나는 일평생 난 예술가야. 난 내가 음신이지 어따 대고 아폴로나한테 비교해. 아이고 모욕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팬 하나가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죠. 저기 마르시아스님 제 진짜 찐팬으로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말 거두세요. 이거 만약에 아폴론 성격 장난 아닌데 와가지고 막 싸우자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싸우... 이때 이제 딱 인사이트가 열리는 거야. 잠깐만 나하고 아폴론이 경연을 해? 와 이거 잠깐 이거 빅매치다. 잠깐만 자 생각해봐봐. 만약에 내가 졌어. 내가 이길 게 뭐가 있어? 나 인간이잖아. 체급이 다르잖아. 저쪽은 신이고. 뭐 인간이 진 게 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기면 어떻게 되죠? 완전 진짜 음악의 신이 되는. 난 우주 대스타 음악의 신이 되는 거죠. 네. 야 이거 비즈니스로 접근하니까 대박인 거지. 그래서 마르시아스가 어떤 짓을 하냐면 하늘의 태양을 보면서 도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폴론 씨! 나와! 연주로 대결 한번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고 우레 막 난리가 난 거죠. 싸움구경이 제일 재밌잖아요. 막 다음 날도 막 사람들이 모이는데 아폴론 쉐쉐쉐 내가 두려운가?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이걸 여기는 아폴론이 듣습니다. 아이고. 아폴론 들어요. 자 지금 어디 지금 시정 잣대가 들더는 개미 같은 시상에서 바락바락 대듭니다. 나한테 한번 붙자고. 네. 트로트로 붙자는 거야. 트로트 신 지금 불타고 있는데 애덕한테 트로트로 붙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근데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가가지고 대결하자니 내 명예가 그렇다고 안 붙자니 자존심이 어떡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네. 일단은 무시했겠죠. 네. 그리고 워낙 바쁘니까 자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제우스가 찾아온 거야. 어. 누나도 찾아왔어. 아폴론 괜찮아? 괜찮아 아폴론? 아버지 뭐예요? 아폴론 괜찮니? 누나까지 왜? 아폴론 너 절대 경연하지 마라 너. 절대 쟤하고 싸우면 안 돼. 야 너 너는 얻을 게 없어. 야, 네가 이겨봐야 본전이고 네가 만약 지기라도 하면 무슨 망신이니? 자존심. 그러니까 아폴론이 뭐하나? 뭐라고요? 제가 진다고요? 아버지 저 할게요, 경연. 야, 아폴론, 야, 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신이잖아. 왜 갑자기 욱해서 그래? 야, 그거 합리적인 판단 아니야? 아니요, 저 욱하지 않았어요.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시정잡배는 좀 손을 봐줘야 될 것 같아. 만약에 얘를 그대로 두잖아요? 제2, 제3의 마르시아스가 복제될 거예요. 누나, 사냥의 신이기도 하잖아. 그럼 사냥 좀 한다고 뭐? 아르테미스스 뭐 이럴 거 아니야 붙자고. 너? 뭐 지역에 뭐 유진의 권력 좀 가졌다고 제우스스 한번 합결. 이거는 초장에 이건 싹 잘라야 됩니다. 신을 능욕하다니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난 아폴론이에요. 실력으로 겨루겠습니다. 된 거죠. 그리고 결전의 날이 이루어져. 마르시아스가 딱 등장을 한 거죠. 피리를 두고. 근데 마르시아스가 어때요? 퍼포먼스가 좋잖아.
뿌뿌뿌뿌 말해서 등장하고 와르샤스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사람들이 이럴 때 갑자기 고요해져. 정적. 그가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아, 아폴론입니다. 아폴론이 내려오는데요. 사람들이 숨도 쉬지 못해. 그 밝은 빛에. 아, 월계관을 쓰고. 월계관을 쓰고. 아, 이번에 아폴론이 가지고 온 악기는 뭔가요? 아, 리라입니다. 리라. 아, 리라. 어리다. 아, 리라. 요 한번 좀 리라 한번. 네. 아폴론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듯이 살짝만 좀 한번. 제가 예. 이렇게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렇게 네, 들었을까? 편하게. 아 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아, 예. 괜히 아폴론이 아니지. 네. 어울리시네요. 아, 자 드디어 이제. 자 반인반수를 대표하는 여기는 마르시아스 그리고 신 대표 아폴론의 불타는 경연이 시작됩니다. 에녹 씨가 볼 때는 이제 누구의 그 승리를 점치시? 아 일단 아폴론의 경우에는 네. 음악의 신이긴 한데 네. 너무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르시아스는 이 경연을 위해서 거의 밤샘을 하면서 연습을 준비했기 때문에 네. 아 너무 박빙일 것 같은 박빙이다.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먼저 여기는 이제 마르시아스가 연주를 합니다. 곡명은 아모르 파티예요. 아모르 파티. 피를 딱 들어. 이 뭐 하는 거죠? 김연자 선생님이 이거랑 아~ 여기서 피리가 입에서 떨어졌는데 소리가 일정해. 와. 사람 우와.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맨 앞으로 보더니 어이가 없잖아요. 뭐 하는 놈이야? 그러더니 거기서 이제 다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폴로는 여기서 이제 슬픈 노래 위주로 합니다. 슬픈 노래. 지금 흥겨운 노래냐, 슬픈 노래, 이걸로 맞붙은 거야. 그래서 심사 결과가 나왔어. 나한테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여기 심사위원 전원 일치로 이렇게 올라왔어. 아, 못한다. 판정을 내릴 수가 없어. 무승부 나왔어. 무승부. 야, 이거 어떡해. 엔독 씨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승부가 났습니다. 누가 망신입니까? 아폴론이죠. 아폴론이 망신이죠. 어 잠깐만, 아폴론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데요? 뭐라고요? 재대결을 신청했습니다. 아폴론이 재대결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둘이 다시 붙게 돼. 다시 붙는데 이번에 여기는 이제 마르시아스가 더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죠. 피를 어떻게 붙냅니까? 뛰어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호흡을 울잖아. 손가락에 이 요것만으로 연주를 합니다. 딱 꺾더니 여기서 이렇게, 딱 꺾더니 여기서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여기서 아하. 막 연주를 하고 퍼포먼스가 좋아가지고 막 여기서 막 올리고 여기서 막 이거 하고 이거 이거 이 가가지고 여기서 막 이거 하고 막 이거 쫙 이렇게 되면서 난리가 난 거지. 어? 아폴론이 이제 딱 밀리잖아요. 그 여기서 아폴론이 제가 음실인데 거기서 뭐 뛰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네. 정면 돌파한다. 그리고 연주를 해야 되는데 반주를 했대요. 반주를.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게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가 사람들의 심장을 녹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궁금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노래에 사람들이 감동했다는데 직접 너무 들어보고 싶지만 제가 뭐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신뢰가 안 된다면 네. 에녹님의 마치 여기는 이 아폴론 내 그 아 그 빙의가 돼서 아폴론을요? 아폴론의 빙의가 돼서 진정성 있게 네. 한 소절이라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 해서 그러면 잠깐만 흉내내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네. 아, 네. 예. 와. 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사랑의 괴로움을 몰래 감추고 떠난 사람 못 잊어서 울던 그 사람. 와. 와. 녹았어요. 거의 막 흐르는데 여기. 감사합니다. 아폴론 승리. 실제 승리. 딱 승리를 하니까 여기는 마르시아스가 갑자기 무야야! 그래, 무야! 예, 연주! 어? 연주로 겨루기를 했는데 왜 노래해? 반칙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관객석이 술렁술렁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아폴론이 한마디 합니다. 아폴론이 어떤 신이죠? 논리 신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르시아스 당신 날숨에 피리로 연주를 했어. 나 비가 오면 날숨에 목청으로 연주를 했어. 아... 내 도구는 목청이었을 뿐이지 결국 형상만 다를 뿐 본질은 같잖아. 이렇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막 장영 선생님처럼 사람들 그렇게 된 거지. 그래갖고 뮤즈들 만장일치로 그냥 이긴 걸로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경기의 룰이 뭐였냐.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마음대로 하는 거였어. 아폴론이 다가갑니다. 마르시아스, 내가 너 이제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아, 그게 뭐 룰은 사실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당신께서는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신이시기 때문에 아마 저를 막 해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아마 안티도 생기고 팬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저를 이렇게 용서하시면 오히려 그 대인배가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뭐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면 제가 스승을 뛰어넘는 청출어람이 되지 않을까. 스승보다 나은. 물론 뭐 지금 내가 스승보다 못하다는 건 아니고. 아이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야, 내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처럼 교만하고 가식적인 놈 어떻게 되는지 내가 똑똑히 보여줘야겠다. 따라와 이 자식을 멱살을 꽉 잡고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어떻게 하느냐.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요. 나무에다가 마르시아스를 일단 빨개 벗겨가지고 매달아요, 이렇게. 아이고. 매단 다음에 두피에다가 활끝으로 상처를 딱 낸 다음에 두피부터 벗겨내. 온몸에 피부 살가죽을 다 벗겨냅니다. 자, 아폴론이 어떤 신인지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 신께서 주신 재능을 이렇게 겸손하게 감사하게 남을 위해서 쓰면요 죽은 사람도 살려서 별을 만드는 게 아폴론이. 그런데 이 필이 본인이 만들었냐고. 그 신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주신 거잖아. 네. 근데 신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오히려 신을 도발하고 신을 모욕하고 이런 자는 살아있어도 죽이는 이게 바로 여기 있는 아폴론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인간은 누구나 신으로부터 재능과 자신의 어떤 소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자기만의 재능이 있을 거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재능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고민해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날개 달린 모자에 날개 달린 부츠, 블링블링한 황금 지팡이, 그리고 잘생긴 얼굴. 나의 이름은 헤르메스다. 나는
예전부터 카라를 좋아했다. 그중에서도 한승연을 가장 좋아합니다. 나 카밀리아라고. 그리스 로마 신화 어디를 봐도 약방의 감초처럼 식탁의 서브 디시처럼 나오지 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어떤 고난과 역경을 딛고 제우스의 비서실장이 됐는지 오늘 내가 주인공이 된 진짜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려 한다. 많은 기대들 해주시길 바래. 보면 네. 딱 그 첫인상이 어떤가요? 이렇게 풍겨지는 이미지 느낌 이런 거. 일단 화려하다. 화려하다. 네, 뭐 빛나는 지팡이 그리고 뭐 모자랑 신발에 날개도 달려 있고 블링블링. 또 용모도 네. 잘생겼다고 하고 하니 네. 좀 뭔가 굉장히 화려하고 블링블링한 느낌인데요. 좀 있어 보이나요? 네. 좀 재벌집 막내들 같이 보이나요? 그쵸, 그쵸. 재벌이잖아요, 사실? 재벌인 것 같죠? 네. 그런데 의외로 그는 흙수저였어요. 어머. 아, 이게 뭐냐면 헤르메스의 외할아버지가 우리 그 시즌 1의 1화 보면 티탄이라는 거인족들이 그 제우스의 권력을 노리고 반란을 벌입니다. 그 전쟁을 티타노마키아라고 불렀거든요. 그 반란 벌인 그 수괴 중에 하나가 아틀라스라고 여기는 헤르메스의 외할아버지예요. 전쟁에서 진 거예요. 져서 형벌을 받는데 어떤 형벌을 받냐면 하늘을 이렇게 이고 있는 형벌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 그 하늘을 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잖아요. 내려놓고 싶잖아요. 아틀라스가 그럴 수 없는 게 이렇게 귀여운 손자가 깔려 죽을까 봐 지금도 하늘을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역적의 손자로 태어났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엄마가 림프예요. 대단한 여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런 신분으로 최대 권력의 최측근이 쉽지 않거든요. 나름 그가 어떤 이유에서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는지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엿보도록 할게요. 그 헤르메스 어머니가 마이아라고 님프죠. 님프인데 수줍음이 너무 많았대요. 그래서 동굴 속에서 주로 삽니다. 동굴 속에서 안 나오고 아이 수줍어 눈을 감고 난 이렇게 모든 게 수줍지? 이렇게 수줍음에 이렇게 계신데 이 마이아가 너무 아름다운지 우리의 또 제우스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제우스가 이제 또 마이아한테 반한 거죠. 흐, 마이아, 나의 사랑을 받아줘 그러면서 여기는 제우스가 이제 쭉 내려왔어요. 와. 구애도 동굴 안에서, 사랑도 동굴 안에서, 임신도 동굴 안에서, 출산도 동굴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어머. 그러니까 항상 제우스가 바람 피고 나니면 이제 난리 나는 우리의 그 본처 헤라가 있잖아요. 여기는 헤라가 예민하게 항상 이제 그 사주 경계를 하는데 헤라의 사정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이유가 모든 것이 이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고 이제 제우스의 아이를 갖게 되고 여기는 마이아가 아이를 이제 낳았습니다. 헤르메스 탄생 제1일차 원데이입니다. 출산 직후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좀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니까 마이아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들어있고 옆에는 이제 막 태어난 헤르메스가 옆에 이렇게 누워있습니다. 갓 태어났어요. 아유 귀여워. 아기가 말똥말똥 눈을 뜨고 이렇게 강보에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귀엽다. 여기는 헤르메스는 신이라 그런지 태어난 당일날 말을 할 줄 알고 걸어다니고 이 사리분별을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엄마는 잠들었는데 아기가 말똥말똥 있다가 그러더니 갑자기 톡 하고 튀어나온 거죠. 튀어나와서 주변을 살펴봅니다. 저 사람 누구야? 아, 우리 엄마구나. 저 밖엔 뭐가 있지? 여기 동굴 같은데?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동굴 밖은 위험해. 나갈까? 아니야. 나갈까? 말까? 하다가 에이, 그래, 한번 모험을 떠나보자고. 그러면서 이 갓난아이가 동굴 밖으로 나와요. 어머. 일단 첫 번째는 모험의 신으로 시작해보자고요. 모험의 신. 동굴 밖으로 나갔어. 나가가지고 이 갓난아이가 한없이 걸어가요. 밤새 걸어가요. 그래서 날이 밝았어. 그래서 태어난 지 제 2일차가 됐습니다. 어머. 1차가 됐는데 이제 아침이 밝았어요. 그래서 아장아장 이렇게 봤는데 여기 어떤 한 남자가 피리를 불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누굴까? 이거 뭐지? 월계관을 쓰고 있네. 그리고 자,
잘생겼네. 오, 여기서 막 빛도 나는 것 같아요. 피리를 불고 있습니다. 음악을 잘하나 봐요. 간시 혹시? 아폴론. 아폴론입니다. 태양의 신이지만 음악의 신이죠. 근데 아폴론이 지금 지상에서 왜 피리를 부르려 하고 있죠? 그리고 아폴론 앞에 수많은 소떼들이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태양의 신이 바쁘신데 여기 왜 이러고 와 있을까? 이 뭐냐면 지난화에서 아폴론이 자기 아들 아스클레피오스가 죽은 거에 항의한다고 제우스 찾아가서 막 따지다가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막 아버지의 무기고를 폭발시키고 귀향 갔었죠. 1년간. 네. 그 귀향 왔던 시기야. 요게. 귀향을 왔는데 어느 왕의 노예로 취직을 해서 목동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태양이 신하다가 목동하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피리나 불면서 이러고 있었어요. 아폴로는 자기가 사랑했던 여친 코로니스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위해서 이제 한 곡 좀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뭘 부르지? 그래. 진혼을 불러야겠다. 진혼을 불러야겠다. 이제 진혼을 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진혼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라레미미파파 도파솔 시플렐라 플랫라 레시플렐라 솔 라파솔 솔 시플렐라 솔 어머 파미레 막 진혼 부른 거예요. 너무 슬프죠? 근데 이 진혼이 엄청 길어요. 이게 5분 7초야. 엄청 길어. 그 5분 7초 동안 촥 이렇게 막 랄레미 이거 하면서 하고 눈을 떴는데 소가 사라졌어. 소가 없어졌다니까요. 아 분명히 내가 이렇게 이렇게 진혼 연주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도 안 들렸는데 눈을 떴는데 그냥 증발해버렸다니까요. 잠깐만 발자국도 없어. 사라졌어. 그래갖고 반경 10km를 다 뒤졌어요. 어떻게 된 건가 뒤졌는데 저 멀찌감치 요런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세현 씨 이게 뭐죠? 어? 뭐야? 하루방이요? 돌 하루방이 이러고 있는 거야. 어?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5분 7초 전으로 돌아갑니다. 아폴론이 진혼을 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빼꼼 하고 웬 아기가 고개를 쏙 내미는 거예요. 헤르메스입니다. 헤르메스는 태어나서 여기는 소를 처음 봤어요. 저게 뭐야? 아 저게 소인가? 아 귀엽다. 갖고 싶다. 라는 마음을 이 아기가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감더니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아기가 아장아장 나오더니 이 소를 훔치는데 어떤 방법으로 훔치냐? 자, 승현 씨 본인이 이제 헤르메스예요. 소 갖고 싶죠? 훔치고 싶죠? 일단 아기니까 힘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얹고 갈 수가 없잖아요. 약 100마리입니다. 소가 어떻게 훔치겠습니까? 유인을. 뭐, 일단 뭐가 필요하죠? 먹을 거. 먹을 거. 오케이. 염을. 염을. 그리고 또 헤르메스가 요걸로 훔치는데요. 자, 나뭇잎을 모읍니다. 굉장히 많은 나뭇잎 그리고 굉장히 많은 빗자루. 요걸로 훔치는데요. 자, 어떤 방법일까? 어떻게 했지? 헤르메스가 우리 머리 위를 뛰어다녀. 이 생각을 하는 게 딱 눈 감고 연주하는 순간 뛰어내려가가지고 모든 소의 발굽에 나뭇잎을 다 이렇게 달았대. 그러니까 발자국 소리가 안 난 거예요. 그 소의 꼬리에다가 빗자루를 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염물로 이렇게 유인을 한 거지. 그러니까 소들이 그러면서 갑자기 꼬리가 쓱쓱쓱 흔들리면서 스스로의 발자국을 지우고 이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를 훔칠 수가 있었어요. 헤르메스는 도둑의 신이에요. 도둑의 신. 그래 이건 또 뭐냐? 헤르메스에게 훔치고 쭉 가고 있는데 가자 가자 뭐 이렇게 된 거죠. 어떤 할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 현장을. 어 할아버지 그 내가 이 소 데리고 가는 거 막 저기 있는 저 사람이 와서 물어보면 모른다고 해주실 거죠? 오, 난 몰라. 난 못 봤어. 어, 할아버지, 제가 여기는 소 한 마리 드릴게요. 그럼 진짜 비밀로 해주시는 거죠? 아이, 그럼 약속도 할게. 그리고 꼭이요. 그리고 소를 이끌고 간 거야. 가는데 왠지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저기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 어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순간 그 젊은 남자로 변신을 해요. 딱 변신을 해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혹시 그저 송쳐가는 거 애기가 가는 거 보셨 못 보셨 아 못 보셨군요. 어? 아 그러셨구나. 할아버지 제가 소 두 마리 드릴게요.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기억나십니까?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고래. 어? 기억나세요? 저 저걸. 인간이란 존재가 아, 이런 존재구나. 야 나한테 맹세 놓고 거짓말을 해?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해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돌로 만들었대요. 아 어머.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헤르메스가 소를 이제 가지고 왔어요. 동굴 쪽으로 헤르메스가 타고 왔는데 이 동굴 앞에 딱 내려왔고 폴짝 내리고 헤르메스가 뭘 하냐면 이 소를 딱 모아놓고 그 중에 두 마리를 잡았대요. 두 마리를 잡고 그 중에 이제 지방하고 기름 이런 거 다 모아 모아가지고 자기 아버지인 제우스한테 제사를 지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늘의 아버지 제우스님께 이 소를 바칩니다. 말도 잘해요, 애기가. 아, 말 잘해요, 애기가. 웅변의 신이야. 웅변의 신. 그러더니 그 소 두 마리를 어제 태어난 애가 다 잡아먹어요. 하나도 안 넘기고. 그리고 애가 배가 빵빵해집니다. 빵빵해집니다. 그러더니 아, 배부르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으로 뭐가 이렇게 꼬물꼬물 지나가는 거예요. 뭐지? 그러고 이렇게 딱 봤더니 거북이에요. 거북이. 거북이. 어? 이거 완전 귀엽다. 거북이. 어? 어, 나 거북이 너무 귀여워. 좋아. 그러면서 입 맞추고 볼을 비비더니 아, 거북이 그러면서 등껍질을 뜯어요. 예? 네, 등껍질을 뜯어가지고 여기다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고 원전에 보면 소 잡아먹었죠, 좀 전에. 소의 그 내장 곱창 있죠? 곱창을 쭉 늘려가지고 걸고 쭉 늘어 걸어가지고 여덟 개 현을 만든 거예요. 이게 최초로 만들어진 리라예요. 발명의 신입니다. 발명의 신. 뭔가 기묘한, 약간 기묘한데요? 전 솔직히 무서웠어요. 그리고 나서 아 배도 부르고 아 졸리다 그러면서 페르메스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요람으로 다시 쏙 들어가서 코를 골고 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3일 차가 됐어요. 같은 시간. 야, 이 아폴로는 미쳐버리겠네. 잠도 안 오고. 누가 가져가지? 가만히 있어봐. 내가 태양의 신이자 음악의 신이자 나 예언의 신이기도 하잖아. 자, 예언력을 동원해보자. 아브라카다브라 말발타살발타 보랑바라마란 이게 다 보이는 거야. 웬 조그만 애기가 소 100마리를 끌고 동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애기가 훔쳐갔어. 이 녀석 봐라! 그러면서 아폴론이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도도! 당장 나와! 어? 야, 애기! 너 빨리 나, 다 봤어. 빨리 나와. 막 난리가 난 거죠. 차도 헤르메스가 와가지고 아폴론 이렇게 보면서 아저씨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아, 이놈이다. 내가 예언으로 본 너 훔쳐갔지? 너 내 소 어쨌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소가 뭐예요? 야, 이 조그만 놈이 얼굴 색깔 안 변하고. 야, 빨리 내놔. 내가 다 봤다니까. 아, 아저씨 왜 그래요? 나 어제 태어났는데 왜 그래요? 그래서 눈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스 거짓말을 신.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엄마가 눈을 뜹니다. 굉장히 많이 잤죠, 엄마가. 눈을 뜨고. 어? 아니, 당신 누구세요? 어, 우리 애기! 그래서 아기 뒤에 감추고 아, 왜 이러세요, 지금? 우리 애기한테 얘 지금 태어난 지 며칠 됐다고 왜 이러시는 거야? 여보세요, 지금 당신 아기가 내 소 훔쳤다고요? 아, 뭐예요? 미쳤나 봐! 이러면서 막 실갱이가 벌어진 거예요. 아폴론이 막 여성과 애기인데 뭐 어떻게 힘을 할 수도 없고 막 답답한 거죠. 그래서 야, 너 내 앞에서 이렇게 거짓말하는데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제우스 아들이야. 너 제우스 앞에서도 거짓말하는 애 한번 보자. 그러면서 애기 손을 잡고 확 하고 올림푸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우스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아폴론 웬일이야? 아버지,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아니, 저 꼬마가 아주 목동 생활 성실하게 하고 있는데 제 소를 훔쳐갔어요, 아버지. 뭐? 얘가?
그러니까 헤르메스가 얘기합니다. 아빠, 아빠 저 아저씨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아가 같이 온 거예요, 보호자로. 아, 이봐요, 제우스요. 아니, 이제 갓 태어난 애가 무슨 도둑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난처한 거지. 그래서 신청대로 가만 있어봐. 잠깐만, 나도 좀 그 상황을 보자고. 그래서 예언력을 동원하는 거죠. 이러고 있는데, 어머. 이 막내 아들이, 제우스집 막내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소를 끌고 이렇게 해봐 쭉 가는 게 보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하잖아. 그리고 제우스가 잠깐 좀 나가 있어봐, 내가 단둘이 얘기할게. 그러면서 이제 헤르메스한테 왔어. 아들, 너 숨쳤지? 훔쳤어, 훔쳤어? 안 훔쳤는데요? 이야, 아들, 그 내가 이렇게 예언력 동원해서는 봤거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봐, 훔쳤어, 안 훔쳤어? 소가 뭐예요? 아니 이게 아이고 나 어떡하니? 야, 아빠한테는 좀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소가 뭐냐니? 아닌데? 이러는데 아닌데 한데 이 눈빛을 보고 제우스가 깜짝 놀랍니다. 이 눈빛이 뭐냐? 자기가 이제 바람 피고 와가지고 여긴 헤라가 너 어떤 바람 폈어? 이럴 때 어머. 아닌데? 아빠를 똑같아. 자기의 눈빛? 내 눈빛을 여기서 딱 본 거야. 어머.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아들들을 낳았지만 와, 이 눈빛은 정말 난 거야. 너구나. 야, 헤르메스. 야, 너 진짜 완전. 야, 아빠가 너 이 올림푸스에서 살게 해줄게. 동굴 말고. 기억나지? 기억나? 기억나? 소리인지? 기억날 것 같기도 하고. 어딜까? 헤르메스 다 됐네. 여기서 제우스 얘기라고 해도 기억나니까 헤르메스가 기억날 것. 아, 소! 아, 그게 소! 이렇게 나 걔 찾는 거야. 나 왜 갑자기 기억났지, 아빠? 나 걔는 어디 있는지 아는데? 이렇게 된 거죠, 제우스가. 아폴로, 얘 저기 애기야. 얘 태어난 지 지금 3일째잖아. 뭐 모르고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내가 어딘지 알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러지만. 아버지, 저 아폴론이에요. 저 지난해 주인공입니다. 시청률 대박 나고 지금 댓글도 좋고 이미지 좋은데 제가 설마 그 애기한테 뭐라고 하겠냐고요. 저 소만 돌려받으면 돼요. 알려줄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아폴론하고 헤르메스 하고 다시 내려왔는데 갔더니 헤르메스가 이게 외양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여기 대교마리 이렇게 가둬놨대요. 앞으로 이 아휴 이놈이 훔친 거 맞지 하면서 딱 이제 그 가져가야 되니까 소를 세기 시작했어요. 야, 두 마리가 비는데? 아, 맞다. 두 마리 어디 갔어? 아이고. 이게 단데요? 너 먹었지? 또 이 녀석 또 배 나온 거 봐, 너. 배는 빵빵하고 너. 어? 입술에 너 막 뭐 이렇게 기름 같은 거. 야, 너 두 마리 잡아먹었지, 너? 나 안 먹었는데 이게 단데? 아, 나 진짜 얘가 뭐가 되려고. 야, 너 바른 대로 얘기해. 잡아먹었어, 안 잡아먹었어? 그러니까 나 안 먹었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화가 나니까 웬만하면 이성적이라 화를 안 내잖아요. 막 얼굴이 막 불그락불그락 해지는 거야, 아폴론이. 그 헤르메스가 그를 이렇게 보더니 얼굴이 빨갰다, 파랬다. 품속에서 뭘 꺼내. 리라야. 그러니까 리라를 연주하는 거예요.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삼초가 짧은 시간. 그러니까 아폴론이 으아! 이렇게 되니까 라랄라랄라라라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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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뭐야? 너 그 튕기는 거 뭐야? 이라. 어? 이거요? 릴리릴리릴리. 랄라라라라라. 이거 리라인데? 야, 너 되게 신박하다, 너. 야, 너 그거 나한테 팔아. 이게 좋아요? 나 음악의 신이거든. 악기만 보면 사족을 못 써. 그거 나한테 팔아. 나한테 뭐 줄 건데? 오, 뭐 달라는 거 다 줄게. 이 소 다? 와, 대박이다, 너. 근데 일단 악기가 탐나니까 뭐. 그래, 소 너 가져.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리라를 아폴론한테 주고 이 소를 다
같이 사온 거죠. 이게 상업의 신이죠. 상업의 신. 상업의 신. 상업의 신이고 목축의 신이기도 하고 소를 이제 또 얻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리라 팔고 이제 갔어요. 가고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그때 헤르메스가 이제 다음 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다음 날이 이제 4일차죠. 이제 나는 소부자도 됐고 올림푸스로 가서 살아야 되는데 어젯밤에 동굴에서 엄마가 울면서 나한테 얘기해줬는데 아 우리 외할아버지가 역적이란다. 우리 엄마는 님프란다. 이런 신분으로는 올림푸스 가도 취직도 못하고 공무원도 못 된다고 그러는데 내 미래가 너무 궁금하다. 그러더니 갑자기 얘가 나뭇가지를 딱 꺾어. 그러더니 이렇게 막 구멍을 내. 뻥뻥뻥뻥 뚫어. 그러더니 피리를 만든 거예요. 소모리용 피리. 피리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아장아장해서 아폴론 이번에 리라를 들고 아우 이 악기 너무 좋아. 아우 리라 이러면서 딱 연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빼꼼 그러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폴론이 이렇게 불을 내다가 보고 이렇게 된 거죠. 또 뭐야? 왜 나타났어? 그러니까 아 형, 나 형한테 이 피리 팔러 왔어. 이렇게 얘기해요. 피리? 뭐야 이거? 아 이거 소모리용 피리잖아. 야 나 피리 많어. 근데 그런 거 안 사. 어 형, 이 피리 소리 들어보면 그런 생각 안 들 텐데. 그래? 한번 불러봐. 그러니까 헤르메스가 이제 피리를 부는데 나만의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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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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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난 너 하나만을 원하고 있는데 아이고, 오 베이비 허니 허니 이걸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폴론이 빵 터진 거지. 그래서 와 이거 야 그 노래 뭐야? 그 제목이 뭐야? 아 이거? 이거 허니. 허니. H-O-N-E-Y. 허니킴. 이게 제목이야. 허니킴. 누가 불렀어? 카라가 부른 건데? 허니킴. 야 대박. 야 내가 지금까지 진호 5분 7초 동안 진호만 계속 불렀는데 대박이다. 너 그 노래 나 좀 가르쳐줘. 어 가르쳐주는데 이거 내가 이거 살 거야? 완전 사지. 야 그럼 피리 빨리 팔아. 뭐 줄 건데? 너 이거 줄게. 24K 순금으로 만든 건데 요 황금 막대기 너한테 줄게. 그 피리 팔아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막대기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헤르메스가 뭐 소리도 안 나고 그걸 내가 왜 사야 돼? 아, 너 애기라 모르는데 이게 금이고 그리고 이걸로 상대를 톡 때리잖아? 팍 하고 잠든다. 때리면 잠들어. 그러니까 여기는 헤르메스가 그건 좀 약하고 원 플러스 원 하나 더 협상의 신. 협상. 와, 잘하는 게 굉장히 강사를 많네요. 잘한다. 야, 뭐 뭘 더 원해? 아니 황금 막대기 뭐 뭘 더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건 말이지. 형 궁금하지? 형 나는 미래가 알고 싶어. 내 미래. 내 형 무슨 태양의 신이자 뭐 음악의 신이자 예언의 신이기도 하다며 나 미래 볼 수 있게 가르쳐 주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 그러면 뭐 가르쳐 줘야지 뭐. 대신 이 피리 나한테 파는 거야. 이렇게 피리를 받고 여기는 이제 아폴론이 여기는 헤르메스한테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뭐 이렇게 타로도 보는 방법, 뭐 명리학, 자미두수, 매화의 역수 막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이 제우스가 그 전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가 아이를 낳아놓고 굉장히 이렇게 계속 지켜보잖아요. 쭉 지켜보는데. 아니 얘가 보통 애가 아닌 거예요. 지금 뭐 태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형이 장난해. 그리고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아닌데 이 눈빛 있잖아요. 그래서 아 쟤는 내가 빨리 데려와야겠다 그래가지고 일로 와? 그래서 탁 하고 데려온 거예요. 데려와가지고 이제 헤르메스하고 얘기를 나눕니다. 생후 5일째입니다. 어머 5일밖에 5일째. 헤르메스 너 아빠가 선물 하나 줄게. 너 말이야 아빠 비서실장이라 전령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때? 헤르메스 전령. 내가 전령하면 아빠는 나한테 뭐 해줄 거지? 빙이야 빙이. 이 정도면 빙이야. 야, 이... 아니 그, 야, 나 고생할 뭐, 야. 건데.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엄마한테 얘기 못 들었어. 너 외할아버지 좀 벌 받고 있어. 아틀라스야. 너 역정의 손자야. 엄마 님프밖에 안 되고 또 올림프스 와봐요. 너 이게 공무원 취직도 안 돼. 근데 너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이거 너 좀 뭐 달라는 거 너 나한테 지금 협상하는 거야? 그래도 아빠가 나를 필요로 하는 거잖아? 야, 너 대박이다, 대단하다. 너. 어? 알았어, 그러면 내가 너 요거 줄게. 뭔데? 요거 사실은 내가 네 떡잎을 알아보고 내가 저 헤파이스토스한테 리미티드로 주문 하나 해놨거든. 오. 요거 모자야. 모자인데 봐봐, 여기 날개 달렸지? 어? 이거 뭐예요? 여기 날개 달렸지? 부츠 신어봐. 아, 좋네. 망토도, 망토도.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날아봐. 예? You can fly. I can fly? 몸이 뜨는 거야. 어머머머. 어머머. 훅 날았다. 착착질한 거야. 오, 날았네. 어때, 헤르메스? 됐지? 어? 됐지? 이제 비서실장 할 거지, 이제? 어, 너무 멋진데. 아직도 이것도 아빠가 필요해서 나 준 거잖아? 그렇긴 하지. 신발 벗어. 신발 벗어. 너 보자, 벗어. 너 안 되겠어. 아, 야, 얘는 너는 끝이 없네. 너 벗어, 됐어. 없던 걸로 해. 알았어요. 신발도 벗고. 아, 그럼 아버지 저 갈게요. 근데 좀 아쉽긴 하다. 뭐가 아쉬워? 내가 아빠 비서실장 되면 아빠가 막 이게 여자들 만나고 다닐 때 밖에서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망도 봐주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 애 낳고 다니면 내가 그 애 다 이렇게 처리해주고 그리고 가다가 이쁜 여자 있으면 가서 내가 전번도 따주고 다 하려고 그랬는데 너 전번도 따니? 나 완전 다 할 수 있어요. 신발 다 신어봐. 너 모자 다시. 야, 모자 써봐. 너 뭘 원해? What do you want? 이렇게 물어봤어요. 헤르메스가 올림푸스 12신. 아이고. 세다. 나 12신에 넣어줘요. 어머. 생후 5일차인데. 어. What? 뭐? 그거 안 되는데? 아, 그게 왜 안 되냐면 뭐, 아, 나야 뭐 그렇다, 난 너 인정해. 완전 인정하는데 헤라가 가만히 안 있을 텐데? 너 지금 내연녀의 자식이잖아. 거기다가 명분이 없는 게 너 할아버지 역적이고 막 이족행위 했는데 올림푸스 12신에 완전 어린애가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아빠는 되나요? 난 되지, 난 되는데 헤라 때문에 안 돼, 미안해. 그러면 헤라만 내가 설득하면 되나요? 그 멋진 친구네, 그냥. 어. 할 수 있겠어? 대단하다. 와. 아, 다녀오겠습니다. 가기 시작합니다. 아, 굉장히 바쁜 친구네요. 와. 헤라가. 헤라가 이때 잠이 들었어요. 헤라가 예민해서 못 잡니다. 왜 못 자겠어? 남편 때문에 못 자지. 너 어느 바람났나? 이러고 있는데. 굉장히 저 곤히 자고 있는 거예요. 코까지 고시네. 아니, 왜 이렇게 곤히 자고 있는 거죠? 아하. 출산 직후입니다. 출산 직후. 아. 요람에 웬 아기가 있는데 아 헤라의 둘째 아들 아레스입니다. 전쟁의 신이죠. 강보에 쌓여가지고 이제 아레스가 자고 있는데 헤르메스가 펄펄펄펄 온 거예요 거기에. 그래갖고 이렇게 헤라를 이렇게 봅니다. 보더니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헤라를 설득하는데 수현 씨 과연 어떻게 헤라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을까? 아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좀 두 가지 정도가 떠오르는. 아, 두 가지. 네. 두 가지. 한 가지는 한 가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미래를 보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뭔가 아레스의 미래를 봐주겠다. 이 방법이 하나 있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레스인 척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척. 네. 아들은 척. 어, 정답. 두 번째가 정답.
두 번째가 정답이고 실제 보면 이제 아레스로 변신하는 원전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시간과 편의상 막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변신 맞아요. 정답 맞아요. 헬림스가 어떻게 하냐면 다짜고짜 폴짝 뛰어올라요. 여기는 헤라에 옷고름을 풀고 젖을 물어요. 응냐응냐응냐 그리고 젖을 먹고 있는 거예요. 어머. 헤라가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눈을 뜨고 이제 밑을 봤는데 으아 이 뭐야 뛰어. 또 애기가 내 젖을 먹고 있는 거야. 그날이 생각나는 거야. 신데렐라 생활 그 1화 있잖아요. 헤라클레스가 자기 젖 먹고 있었잖아. 이것도 제우스가 장난. 제우스 없네. 또 뭐야. 야 너 뭐야. 너 누군데 거기서 내 젖 먹고 있어. 너 엄마 어딨어. 엄마 없어요. 엄마 없어. 없죠. 왜냐면 올림푸스에는 없지. 여기 있지 엄마가. 그렇죠. 거긴 없지. 사실이지. 엄마 없죠. 엄마가 없어? 너 왔어? 너 왜 나한테 온 거야 너? 태어난 지 며칠 안 됐는데요. 태어날 때 제가 선택권이 없잖아요. 만약에 저한테 선택권이 있다면 가정의 여신이시고 제가 너무 존경하는 헤라 여신님의 아들 태어났을 텐데 태어나 보니까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갈 데도 없고 해가지고 내가 여신님한테 어쩌요 죄송해. 배고파서 그랬어? 근데 또 그렇게 배가 빵빵해? 또 뭐 소 한 두 마리 잡아먹은 애 같아? 배고파서 부은 거 같아. 배고파 잘못했어. 야, 너 울지 마. 이래서 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책임지지도 못할 아이를 낳고 이 부모들이 말이야. 갈 때도 어이구 그래서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너 저 더 먹고 저 더 먹고 너 이름 뭐야? 내 이름 멘지예요. 너 앞으로 올림푸스에서 누가 너 무시하고 해코지하면 나한테 얘기해. 알았어? 엄마. 엄마? 그래. 앞으로 나 엄마라고 불러. 알았지? 어머, 엄마. 어머. 어머. 엄마 됐어? 어머. 그 모성애를 이용해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냥 신 스틸러가 아니라 심 스틸러야. 어머. 그냥 마음 다 뺏었어요. 7일째 되는 날. 야. 빠밤. 올림푸스 12시. 대단하다. 와, 제우스가. 야, 내가 진짜 시즌 1부터 수많은 자식들을 낳는데 난 네가 짱인 것 같아. 그리고 난 진짜 너 대단한 게 너 내가 신발 벗으라고 그랬을 때 너 그때 이거 모든 그 이게 다 산통 다 깨질이라는 생각 못했어? 아버지, 어차피 인생은 한판의 도박과 같은 거잖아요. 도박의 신이에요. 어머나. 도박의 신.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헤르메게스가 했던 일은 우리가 시즌 1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봐왔을 거예요. 망도 봤다가 뭐 가가지고 아들 낳네 그러면 데리고 막 갔다가 뭐 온갖 정말 와 그 제우스를 다 커버를 치고 다닌 거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여기는 헤르메스가 아기가 아닌 이제는 이제 성년이 됐어요. 미청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이 돼서일까요? 헤르메스에게 그 감정이 찾아와요. 이 대상이 누구냐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입니다. 막 심장이 들고 얼굴이 빨개지고 막 빚어놓은 조각 같은 거예요. 얼마 말도 못하고 막 혼자 막 이러고 있으니까 제우스가 누구예요? 사랑꾼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봐 우리 아들이 말이야. 요새 보니까 이 볼도 발그레 한 게. 너 사랑에 빠진 게니? 사실은 마음에 두고 있는 여인이 있기는 한데. 오케이. 그동안 네가 너무 잘해줘서 아빠가 너한테 선물을 할게. 무조건 이어줄게. 누구든 내가 다 이어준. 누구야?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 이야, 이뻐.
너는 너네 있어가지고. 내 아들 봤네. 아프로디테? 어떡해. 아프로디테 가만히 있어봐. 아프로디테를 어떻게 맺어줄까. 나도 말이야 헤르메스 아빠답게 뭔가 기상천외한 방법. 어! 오케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제우스가 기상천외한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아프로디테가 이제 막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녀가 아끼는 황금 샌들이 있어. 그 샌들을 이 제우스의 그 상징물이 요 독수리잖아요. 이 독수리를 시크하고 이거를 물어오게 한 거예요. 물어오게 한 다음에 야, 네 그 황금 샌들 나한테 있거든? 이거 돌려받고 싶으면 나랑 하룻밤 데이트하자 이렇게 얘기해. 이게 제우스가 생각한 기상천외한 방법이에요. 거기까지인 거야, 제우스 이 세계관이. 피노스가 그 얘기를 듣고 아, 진짜 제우스답다. 그러니까 내 신발 훔쳐놓고 그 신발 돌려주는 대가로 나하고 하루 데이트하자고? 와, 제우스 대박. 와, 우스야 대단하다, 너! 어? 야, 너! 뭐 그렇게 하지 뭐. 왜냐하면 사랑의 여신이라 사실 뭐 하룻밤 데이트는 그냥 그녀에게는 업무입니다. 뭐 그래 그냥 신발 갖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나기로 한 날 아프로디테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똑똑똑 그러는 거죠. 그래서 문이 열려서 제우스 그런다. 어머, 제우스가 아니야. 제우스가 아니고 어떤 귀엽게 생긴 모자를 쓴 헤르메스. 날개 달린 남자아이가 달달달달달달 떨면서 어떡해 황금 샌들을 두 개를 들고 막 얼굴도 막 새빨개져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누구야? 저는 헤르메스라고 하는데요. 너 뭐야 그거? 여기 너 봐봐 봐봐 황금 샌들 저네들이로 맞습니다. 너 제우스 아들이지? 아, 근데 진짜 부자가 똑같네 진짜. 그러니까 결국 너하고 나하고 지금 맺어주려고 지금 내 샌들 훔쳐간 거야? 아, 진짜 아 재수단이네 부자. 근데 뭐 어떻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 샌들 거기 놓고 들어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헤르메스가 저기요, 저 샌들 여기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돌아갈게요. 뭐? 사실 저는 얼마 전에 당신을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진심이고요. 그리고 계속 당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만났지만 이런 식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난 것 너무 영광이었고요. 저는 영원한 당신의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아, 아빠 어때요 느낌이? 좀 흔들리는데요. 그죠. 얘가 아빠랑 달라.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헤르메스가 딱 돌아섰는데, 예. 네. 라면 먹고 갈래? 라면요? 혹시 밥도 말아주나요? 두 그릇 말아줄게. 들어와. 여기까지다. 어머머머. 이렇게 우리의 사랑은 이루어졌다. 여기 있는 아프로디테와 나 사이에는 예쁜 아기가 태어났다. 나는 어느덧 아기 아빠가 되었다. 어머머, 웬일이야? 역적의 외손자로 태어나 님프의 자식으로 태어나 정말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나만의 방법으로 딛고 나는 올림푸스의 12신이 되었다. 나는 완전 출세한 거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수많은 시청자들이 있을 거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나는 키가 작기 때문에 나는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뭐뭐하기 때문에 아 그딴 생각 저리로 던져버려라.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당신의 앞길에 나는
행운을 전하고 싶다. 더없이 위대할 당신들의 앞길에 헤르메스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약하며.